관리가 까다로운 수산물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될까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오픈마켓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주문을 주시는 거죠. 통영에서 나오는 거는 그날 그날 저희가 공수를 하고 있고 또 산지, 각 산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또 가가지고. 이게 저희 오늘 하루 동안 들어온 발주가입니다. 와, 2,098건. 와, 하루 있어요? 2,098건? 네. 작년도 기준 57억 정도 했습니다. 와, 온라인 판매만으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지 그의 일과를 관찰해봤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작업하다 말고 급히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오,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저한테 목표도 있는데 있잖아요. 어장 배를 같은데. 타시는데요? 저희 기존 작업하고 있던 가리비 어장 이제 출하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샘플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물건을 보고 좋은 상품인지 판단을 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건 한번 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 타고 대한민국 수산물 1번지라고도 불리는 통영 바다 위를 달려 가리비 어장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소량만 샘플을 따로 빼두셨다고 해가지고 가리비 품질 어때요? 네, 손도는 괜찮고 껍데기도 비교적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나온 사이즈 중에도 조금 큰 사이즈로 보이겠네요. 바다를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는다는 거 좀 대견스럽죠. 여기 앞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이 젊은 사장님이 싹쓸이 해서 다 가져갑니다. 큰 손이시네요. 잠시 후 선착장 앞 바쁘게 움직이는 청년 사장을 발견했는데요. 다 가져가시나 봐요. 옮겨 담고 있는 가리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오늘 400kg 싣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가리비를 싣자마자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어디 가세요? 도착한 곳은 선착장 인근의 한 작업장. 신선함이 생명인 수산물을 빠르게 공수하기 위해선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날 오전에 들어온 주문권 확인해서 그날 잡은 문어를 바로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주문이 들어온 당일 어획된 수산물만을 배송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게 보면 조금 젊으신 것보다 좀 나무시고 사업주로서는 아주 짱이라 해야 되나. 오직 어민에게서만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다는 청년 사장. 저희가 어장이나 배에서 바로 들고 오게 되면 중간 마진도 빠져서 저렴하게 들고 오는 만큼 저희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이제 유통업체나 경매장을 거치면 수산물은 선도가 또 생명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죠. 신선할 것 같아요.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기에 양질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전 내내 인근 선착장을 돌며 구매한 수산물이 하나 둘 작업장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산물 샤워를 받는 홍가리비. 수족관에 넣기 전에 바로 넣지 않고 한번 씻고 수족관으로 넣게 됩니다. 소비자들도 깨끗한 가리비를 받으시면 좋으니까. 한 차례 세척된 가리비에 남은 불순물이 말끔히 제거되도록 수조에 담가 한 번 더 세척해주는데요. 잘 씻긴 가리비를 주문 들어온 무게에 맞게 소분해주면 포장 준비 완료!